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가스기능장 과목을 맡게 된 허판효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스기능장 필기로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될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과학가스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과학가스의 정의. 과학가스의 정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의는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압축가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압축가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액화가스. 그 다음, 용해가스. 용해가스. 그 다음, 특수가스. 그죠? 특수가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압축가스인 경우에는 상용의 온도 또는 35도씨에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 그죠? 1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을 우리가 압축가스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액화가스라고 하면 상용 온도 35도씨에서 0.2메가파스칼 이상, 그죠? 0.2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을 우리가 액화가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용해가스라고 하면 15도씨에서, 그죠? 15도씨에서 0파스칼 이상, 0파스칼 이상인 것을 우리가 용해가스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C2H2가 있습니다. C2H2가 있다. 자, 그 다음 특수가스라고 하면 온도가 35도씨에서 압력이 0파스칼 이상인 것을 우리가 0파스칼 이상인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액화시아나수소, 액화브로마메탄, 산화에틸렌, 그렇죠? 액화시아나수소, 액화브로마메탄, 액화산화에틸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특수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은 과학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정의로서 이 정의에 대한 내용은 가스기능장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 그죠? 별표 3개를 하셔가지고 이 정의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기호를 딴다라고 하면 과학가스의 분류가 나옵니다. 그죠? 두 번째로 과학가스의 분류. 과학가스를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은 첫 번째로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성질, 즉 다시 말해서 연소성에 따라서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독성 유무에 따라서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분류를 할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분류를 할수 있는가 하면 압축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액화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용해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크게 이와 같은 형태로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여기에서 압축이 되겠고, 그죠? 액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용해, 이와 같은 형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용해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C2H2, 아세틸렌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제, 아세톤이나 디메틸포름아미드에 녹여놓은 가스를 우리가 용해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액화가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가스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를 할수 있는가? 그죠? 암기를 할수 있는가? 암산염이, 그렇죠? 암산염이 시퍼브, 그죠? 암산염이 시퍼브.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압축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압축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용해가스하고 액화가스에 해당 사항이 없는 나머지 모든 가스를 여러분들께서는 압축가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우리가 찾아내실 수가 있겠다. 여기에서 암산염이 할 때, 여기에서 암자라고 하는 것은 NH3,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자라고 하는 것은 C2H4O, 산화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염자라고 하는 것은 Cl2, 염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자라고 하는 것은 CO2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HCN, 시아나수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판, C3H 8개, 프로판, C4개, H가 10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액화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암산염이 10%, 암산염이 10%.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학식 자체로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처음 화학을 접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만은 강의를 쭉 한번 들었게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되풀이해서 말씀을 해드리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NH3를 암모니아라고 이야기하고, 산화에틸렌이라고 이야기하고, 염소라고 이야기하고, 이산화탄소라고 이야기하고, 시아나수소라고 이야기하고, 프로판, 부탄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C2H2 이거는 너무 중요한 가스가 되겠죠. 그렇죠? 아세틸렌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이 성질이라고 하면 연소성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그렇죠? 연소성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소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연성 가스냐, 그죠? 가연성 가스냐, 그 다음에 조연성 가스가 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불연성 가스가 되는지,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조연성 가스하고 불연성 가스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산화, 그죠? 조산화, 연불포, 그죠? 조산화, 연불포, 조산화, 연불포. 이렇게 조산화, 연불포.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불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질이 헬레아. 이질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면 이질이 헬레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질이 헬레아. 이질이 헬레아. 자, 여기에서 산자라고 하는 것은 O2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아자라고 하는 것은 N2O를 가리킵니다. 아산화질소. 그 다음에 CL2, 염소. F2, 불소. 그 다음에 COCL2, 포스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연성 가스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조연성 가스에 집어넣고 있다. 그 다음에 불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CO2라든지 N2 질소라든지 그 다음에 SO2 이산화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헬륨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아르곤 이와 같은 기체들을 우리가 불연성 가스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독성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죠? 독성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독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지, 비독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지, 그 관계를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이다. TLV, TWA, 그죠? TLV, TWA, TWA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허용 농도가 200ppm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ppm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할때 인체에 해가 있는 농도를 우리가 TLV, TWA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TLV, TWA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LC50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LC50. 이 LC50이라고 하는 의미는 14일 이내에 가스를 하루에 1시간씩 노출시켰을 때 흰지 집단의 50%가 2분의 1이 치사하는 농도를 우리가 LC50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C50이다. 이것은 우리가 5000ppm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TLV, TW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성 중독이 되겠고 LC50이라고 하면 급성 중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TLV, TWA를 우리가 200ppm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만은 오늘날의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법은 LC50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두 가지 종류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 특히 우리가 실기 시험 문제에서는 TLV, TWA에 대한 기준 농도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열역학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역학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위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단위가 나오는데 이 단위는 기본 단위는 여러분들께서 익혀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기본 단위를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질시, 그죠? 기질시, 오물과, 기질시, 오물과. 여기에서 우리가 대구시, 뭐 서울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질시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물과는, 그죠? 전방에 있다. 전방에 있다. 기질시 오물과는 전방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쉽게. 자, 여기에서는 길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위는 메다. 질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단위는 킬로그램.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단위는 세크. 온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위는 K. 물질량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위는 몰. 그죠? 광도를 칸델라라고 이야기, 광도. 그 다음에 전류를 우리가 암페어다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되겠죠. 기질시 오물과는 전방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 단위다. 그죠? 기본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단위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는 무엇이 나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이 나와 있는가 하면 절대 단위와 공학 단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개념을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 그렇죠? 힘이다. 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무게다. 이꼴은 우리가 중량이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힘의 단위에서는 이 뉴턴 단위를 모르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뉴턴이라고 하면 1kg 그죠? 1kg 곱하기 메다 퍼 세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위는 이꼴 관계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꼴 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kg 폴스라고 하는 것은 9.8 N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힘의 단위에서는 N이라고 하는 단위와 kg 폴스 단위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뉴턴이라고 하면 질량 1kg이 1m, 1초 동안에 1m 가속도를 받는, 그죠? kg 메다 퍼 세커의 제곱,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kg 메다 퍼 세커의 제곱, 가속도를 받는 힘을 우리가 1뉴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kg의 질량을 가속도, 메다 퍼 세커, 가속을 받는 힘을 우리가 1N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과 에너지.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일의 단위가 나옵니다. 일.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워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의 단위는 무엇을 사용하는가 하면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의 단위를 우리가 일의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워커라고 하면 일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를 사용을 한다. 그죠?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를 사용을 한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익혀 두시면 되겠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익혀 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것이 동력이 나옵니다. 동력. 동력이 나오는데요. 이 동력은 우리가 마력의 개념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PS가 있고, 1kW가 있다. 1PS라고 하면, 우리가 국제 마력을 우리가 1PS라고 이야기한다. 1PS라고 하면 국제 마력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기본 개념은 75kg 곱하기 메다 퍼 세커. 이것을 우리가 1PS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kW라고 하면 102이타분해. 그죠? 102kg 메다 퍼 세커. 이것을 우리가 kW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상관관계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상수가 75라고 하는 상수값이 있고 100이라고 하는 상수값이 있는데 여기에서 단위는 시간적인 개념은 항상 세크 단위로 대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크 단위로 되어 있다. 그죠? 75kg m 퍼 세크. 102kg m 퍼 세크. 요 두 관계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력의 단위, 그러니까 일의 단위로 보면 킬로그램 메다 퍼 세크 이렇게 되는데 이 동력의 단위로 보면 일의 단위에다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나누어 준 것을 우리가 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의 단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동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온도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온도. 자, 여기에서 온도란 기호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기호를 따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에서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섭씨 온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섭씨 온도. 섭씨 온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섭씨 온도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물의 빙점을 0도씨, 끓는 점을 우리가 100도씨로 해서 우리가 100등분한 것을 우리가 섭씨 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씨 온도가 있습니다. 화씨 온도. 화씨 온도. 화씨 온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의 빙점을 32도씨, 비점, 다른 말로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하죠. 212F, 그죠? 32F에서 212F로 우리가 180등분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화씨 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열역학적인 눈금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자연계에서는 그 이하의 온도로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절대 온도를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절대 온도라고 이야기한다. 자연계에서는 이 온도까지 내릴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 여하튼 이 온도에 대한 개념에서는 온도에 대한 개념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거는 4번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온도 환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K 이퀄은 273에다가 더하기 도씨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F라고 하면 화씨 온도 도 F는 5분의 9 곱하기 도씨 더하기 32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랭킨 온도 도R이라고 하면 도 F에다가 더하기 460한 것을 우리가 랭킨 온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에 대한 개념에서는 요 관계식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네 번째 나와 있는 요 관계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것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세 번째로 압력이 됩니다. 그죠? 세 번째로 압력. 자, 이 압력의 단위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고압가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이 어느 정도 이상일 때 우리가 고압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죠? 우리가 준저압이라고 하는 것인가, 저압이라고 하는 것인가, 중압이라고 하는 것인가,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압력의 단위는 매우 중요하다. 그죠? 압력의 단위는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행태로 여러분께서 나오더라도 이 압력의 단위를 다 바꾸어 내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압력의 단위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표준 대기압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대기압이 있다. 그죠? 표준 대기압이 있다. 이 표준 대기압은 1ATM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760mmHg가 됩니다. 자, 이꼴은 1033이 mmH2, 그죠? mmH2. 자, 이것은 무슨 단위하고 똑같은가? 그죠? 무슨 단위하고 똑같은가? 자, 1ATM은 760mmHg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 mmHg는 우리가 토리첼리의 진공시험법에서 나온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수원을 집어넣어놓고, 그죠? 수원을 집어넣어놓고, 수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화학식으로 표기하면 HG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자로 이루어져 있는 단자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자관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세우면 어떠한 모양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맞죠? 이렇게 눈금이 새겨져 있는 단자관에 이렇게 세워버리니까 이 높이가 몇 메다만큼 수원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실험을 한 사람이 토리첼리라고 한 사람이 실험을 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센치로 바꾸니까 76cm만큼 빨리 올라가더라. 이 말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대기권에 이렇게 대기에서 누르고 있는 이 힘이 76cmHg의 의미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리미리 HG를 우리가 토리첼리라고, TORR, 그죠? TORR. 토리첼리 자기 이름을 따서 760mmHg는 다른 말로 760토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760토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자, 이 꼴은 1033이, 그죠? 1033이 mmHg2O가 된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다가 물을 집어넣어놓고 단자관을 세우니까 10.332m만큼 빨리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미리미리 H2O 단위는 우리가 미리미리 AQ 단위하고 똑같습니다. 아쿠아를 우리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킬로그램 퍼 메다 제곱 단위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킬로그램 퍼 메다 제곱 단위하고 똑같다. 자, 이 꼴은 14.7, 그죠? 14.7 PSI 단위하고 똑같다.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파운드 퍼 인치의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PSI 단위나 파운드 퍼 인치의 제곱의 단위는 동일한 단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1013.25 밀리바, 밀리바 단위로 나타냈을 때는 1013.25 밀리바,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표기를 해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파스칼로 나타냈을 때는 1013.25 파스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스칼 단위는 무슨 단위하고 똑같은가 하면 뉴턴 퍼 메다 제곱 단위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렇죠? 뉴턴 퍼 메다 제곱 단위하고 똑같은 것이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1ATM은 바로 10.1325 파스칼이다. 이러한 개념은 모르시더라도 옆으로 이렇게 쭉 적어내실 수는 있겠죠. 그렇죠? 적어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력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죠? 압력이라고 하면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되풀이해서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처음에는 기초 열역학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통과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과목에서도 공학적인 개념에서는 모두 많이 꼭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을 한 개만 취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스도 따고, 뭐 위험물도 따고, 산업안전도 따고, 그죠? 소방도 따고,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파운드라고 하는 단위는, 파운드라고 하는 단위는 1파운드라고 하면 0.4536kg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다. 그 다음 1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인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54cm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스칼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키로 파스칼로 나타내면 천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01.325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키로 파스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뉴턴도 키로 뉴턴, 그죠? 이 꼴은 키로 뉴턴 퍼 메다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메가로 나타내려고 하면 0.101325, 0.101325 메가 파스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1033이 밀리미리 H2O, 그죠? 이것은 결국 킬로그램 퍼 제곱 센치로 내려고 하니까 만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0332 킬로그램 퍼 제곱 센치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결국 1킬로는 0.1 메가 파스칼이 된다. 뒤에 숫자는 미세한 숫자는 무시를 해버리면 1킬로그램 퍼 제곱 센치는 0.1 메가 파스칼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표준 대기압을 공부를 했고 두 번째로 게이지 압력을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지 압력. 이 게이지 압력은 대기압을 제로로 본 압력을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대기압을 제로로 보고 측정한 압력을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압력의 단위 뒤에 large D라든지 small d, G가 적혀져 있으면 G, A, U, GE, 게이지에 대한 약자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공 압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공 압력은 우리가 V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 V라고 하는 것은 베이컴, VACCUM, 베이컴. 진공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진공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진공 압력은 대기압 곱하기 진공도, 그죠? 진공 압력이라고 하면 이퀄 관계로 대기압에다가, 그렇죠? 대기압에다가 곱하기 진공도, 진공도. 그러니까 표준 대기압이 1ATM이라고 하면 1ATM보다 낮은 압력은 모두 진공 압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0.7ATM, 0.5ATM, 0.3ATM. 그러니까 진공의 정도가 진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진공 압력의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잡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 압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할수 있는가? 네 번째로 절대 압력이다. 그죠? 절대 압력이다. 이 절대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압력의 단위 뒤에 A라고 표기합니다. 또는 ABS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Absolute의 약자가 되겠죠. 그죠? Absolute의 약자가 되는 것이다. 절대 압력 이꼴은 대기압 곱하기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압. 그죠?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압. 절대 압력 이꼴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압력의 단위는 여기에서 표준 대기압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표준 대기압 요것이 별표 3개다 이 말입니다. 요것이. 그렇죠? 요 내용이 별표 3개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갈로 4번에 나와 있는 이 절대 압력은 우리가 절대 압력은 이와 같은 관계식이 있다. 요 관계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죠? 네 번째는 열량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첫 번째로 열량의 단위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죠? 열량의 단위. 열량의 단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킬로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BTU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CHU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1킬로 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1킬로 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3.968 BTU 이꼴은 2.205 CHU다 이렇게 표기를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열이 많고 적음을 나타낼 때 킬로 칼로리, BTU, CHU는 같은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열량의 단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관계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킬로칼로리에 대한 1킬로칼로리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어떤 물질 1킬로그램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킬로칼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BTU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BTU에 대한 정의는 1파운드입니다. 그죠? 1파운드를 1도 F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BTU라고 이야기를 한다. 1도 F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BTU라고 이야기한다. BTU의 단위는 우리가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CHU에 대한 정의는 CHU에 대한 정의는 어떤 물질 1파운드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CHU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1킬로칼로리에 대한 정의, BTU에 대한 정의, CHU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께서 익혀두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열량을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열 용량과 비열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열 용량과 비열, 그죠? 네 번째 열량이 나와 있고 다섯 번째로 열 용량. 자, 비열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열 용량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열 용량. 자, 열 용량이라고 하면 단위가 킬로칼로리에다가 도시의 단위가 이러한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열 용량이다. 열 용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체의 온도를 1도씨 상승시키는데 소요되는 열량을 의미한다. 1도씨 상승시키는데 소요되는 열량을 우리가 열 용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용량의 단위만 여러분들께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열. 비열은 단위로 정리를 하자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를 우리가 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를 우리가 비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물질 1킬로그램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에서는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딱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어떤 물질. 자, 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물 1킬로그램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물의 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얼음의 비열이라고 하면 얼음 1킬로그램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얼음의 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 물의 비열은 1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가 되겠죠. 얼음의 비열은 0.5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이 비열에는 압력을 일정히 하고 측정한 비열이 CP라고 이야기하고 최적을 일정히 한 상태에서 측정한 비열을 우리가 C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압 비열이 나오는데요. 정압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CP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적 비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정적 비열은 우리가 CV가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비열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비열비, 비열비. 이 비열비는 무엇을 우리가 비열비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열비를 기호로 표기하게 되면 비열비를 우리가 K라고 이야기합니다. K. K골은 CV분의 CP. 이것을 우리가 비열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압 비열 대 정적 비열의 비를 우리가 비열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정압 비열 대 정적 비열의 비를 우리가 비열비다. 이 비열비 K 값, 이 비열비 K 값은 항상 1보다 크다 말입니다. 모든 물질을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을 측정을 했을 때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모두 큰 값이 나오더라.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교재에 언급이 다음 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그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죠? 네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CP에다가 CV를 빼니까 기체 상수 R 값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CP-CV는 기체 상수 R 값이 나오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다시 앞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BLBK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BLBK는 1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1.7, 2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1.4, 3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1.3 정도가 나옵니다. 1원자 분자라고 하면 원자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그죠? 원자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원자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영족 원소를 칭하는 것입니다. 영족 원소를 우리가 1원자 분자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원자 분자라고 하면 원자 개수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2원자 분자 예를 들다면, 그죠? 요거는 참고 사항입니다. 그렇죠? 원자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는 영족 원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2원자 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어떠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NO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HCl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 한 개, 염소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O2로 이루어져 있다. 산소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을 2원자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원자 분자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원자가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CO2라든지, 그렇죠? CO2. 그 다음에 H2O라든지, 맞습니까? H2O. 원자가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3원자 분자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개 이상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다원자 분자다. 이렇게 부른다. 다원자 분자. 그렇죠? 다원자 분자다. C6, H12개, O6.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원자 분자다. 이렇게 칭한다. 이 말입니다. 1원자 분자일 때 BLBK 값은 1.7, 2원자 분자 1.4, 3원자 분자 1.3 정도가 나온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께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CP-CV 값은 R 값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여기에서 3번에 나와 있는 공식하고 4번에 나와 있는 공식에서 자, CP 이꼴로 능구니까 이 식을 CP 이꼴로 이렇게 능구니까 어떻게 됩니까? R에다가 더하기 CV 이렇게 됩니까? R 더하기 CV. 그죠? 여기에서 3번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3번식. 자, 여기에서 K 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CP 이꼴로 놓으니까, CP 이꼴로 놓으니까 K에다가 CV 값을 곱한 거하고 동일한 것이죠. 그죠? 자, CP에다가, CP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K 곱하기 CV. 맞죠? K 곱하기 CV, 마이너스 CV, 이꼴은 R. 자, CV로 묶어내면 CV, 가로 열고 K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이꼴은 R이 됩니까? 이렇게 R.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CV 이꼴로 놓으니까 K 마이너스 1분의 1R이 된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CP 이꼴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주어져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CV 이꼴로 나타내지 말고 CP 이꼴로 한번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현열과 잠열이 나옵니다. 현열과 잠열. 현열과 잠열이 나온다. 자, 현열과 잠열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열은 온도 변화는 있고 상태가 변화 없을 때 출입하는 열량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열은 온도 변화는 없고 상태 변화가 있을 때 필요로 하는 열량을 우리가 잠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세로축을 우리가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세로축을 우리가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로축을 우리가 상태 변화다, 그죠? 가로축을 우리가 상태 변화다라고 봤을 때,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는 우리가 0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때의 온도를 우리가 100도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죠?
100도시다. 자,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을 우리가 A점, 요 점을 우리가 B점, 요 점을 C점, 요 점을 D점이라고 이야기할 때 A, B, C, D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0도시 얼음, B점은 0도시 물, 이거는 0도시, 100도시 물, 이때는 100도시 전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이 구간을 우리가 잠열 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요 구간을 우리가 잠열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0도시 얼음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얼음의 융해 잠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C점 100도시 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0도시 물이 수증기로 변하죠. 그죠? 물의 기화 잠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C에서 D 구간까지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때의 온도나 요때의 온도도 얼음, 요때의 온도에서도 얼음,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이 전부 얼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온도 변화는 쭉쭉 올라가죠. 그렇지만 상태는 변화가 없다. 이 구간을 우리가 현열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구간을 현열 구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현열 구간이 되겠습니까? 요거는 0도시 물에서, 여기에서는 0도시, 100도시 물이 되기 때문에 상태는 변화가 없이 이 점도 물, 이 점도 물, 이 점도 물,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수증기가 되는데 수증기의 현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비열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이야기했죠. 1kg을 온도로 잡았을 때는 이걸 1도씨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1k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값이 되니까 이 구간은, 현열 구간은 결국 비열의 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의 구간도 비열의 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 있는 것이 현열 구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잠열 구간은 수평으로 나와 있는 이 구간이 우리가 잠열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열 구간일 때 열량을 계산할 때는, 현열 구간일 때 열량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열, 갈로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현열 구간일 때는 열량을 우리가 Q라고 했을 때 Q 이퀄은 G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을 한다. 자, 이것은 비열을 가리키는 것이고 G는 질량을 가리키는 것이고 델타 T는 온도 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잠열 구간에서는 우리가 계산식을 할때 Q라고 했을 때 열량 Q는 G 곱하기 감마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여기에서 감마라고 하는 것은 물의, 얼음의 융해 잠열이라든지 물의 기화 잠열, 즉 다시 말해서 감마라고 하는 것은 잠열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현열의 단위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 비열의 합 구간이, 비열의 합이 되기 때문에 현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온도 변화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잠열의 단위는 뭐가 되는가 하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것이 우리가 잠열의 단위가 되겠다. 현열의 단위가 되겠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열역학이 나옵니다. 열역학. 그죠? 일곱 번째로 열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 에너지. 자, 열 에너지에 대해서는 엔탈피가 나오는데요. 내부 에너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엔탈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엔탈피. 엔탈피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우리가 엔탈피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엔탈피를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에는 기호를 뭐라고 표기했는가 하면 엔탈피를 H, 델타 H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저는 그죠? 엔탈피를 우리가 델타 H다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로피를, 그죠? 엔트로피를.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엔탈피를 절대온도 T로 나누어준 값을 우리가 엔트로피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K 값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단위 중량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함량, 이것을 우리가 엔탈피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제1강에서 여러분들 역학적인 개념이니까 이게 우리가 기초역학입니다. 그죠? 기초역학.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2강에서 열역학에 대한 법칙을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